그래요. 엘리 씨와 이현 씨는 뭐 최고의 가창력을 자랑하는데 요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온라인 상에서도 뭐 이렇게 에서서도요? 에서서. 온라인 상에서도 그 가창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. 네.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창력 3대장. 1대장, 2대장, 3대장 세 명 한번 뽑아본다면 우리 에일리 씨, 내가 생각할 때 남자 가수 중에 베스트 3. 아, 저는 네. 굉장히 많은데 많죠, 많죠. 정말 굉장히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. 그냥 개인적인 거 네. 여러분 뭐 그러니까? 그러면 안 돼요. 네. 개인적인 거예요. 나얼 선배님이랑 아, 나얼 씨. 자, 두 분 남았습니다. 아니야, 아니야. 진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. 오케이, 이민호는 이제 배제. 자, 그리고요 나얼 선배님. 그분 워낙 뛰어나시니까 또 본인이 생각할 때 가창력 이현 오빠랑 이현 씨. 자, 마지막 한 분 이민호 선배님이요. 방금 이만기라 그러지 않았어요? 이만기, 오케이. 이만기 들었어요. 그죠? 네, 이만기 씨. 오케이, 좋습니다. 이렇게 세 분 뽑았습니다. 이현, 나얼, 이만기. 좋습니다. 이현 씨가 볼 때 여자 보컬 3대 여자 보컬 누구라 생각합니까? 저는 일단 이선희 선배님 계십니다. 아, 그다음에 진짜 거짓말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에일리 씨. 에일리 씨. 네. 자, 그래. 마지막 한 분. 마지막 이만기 씨. 대단합니다. 이렇게 해서 세 분을 또 뽑아 주셨습니다. 사실은 노래를 좀 잘하는 팁 같은 거를 많이들 물어보잖아요. 근데 이제 뭐 그냥 뭐 호흡을 잘 주시고요, 뭐 네. 비브라토를 이렇게 잘 해주시고 이런 거 말고, 네. 그래 좀 급하게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? 예, 네. 그만. 요것만큼만 지키면 된다 하는 거. 속성으로. 뭐 있으세요? 속성으로. 급하게요? 급하게 노래를 어떻게 잘하지? 잠깐만. 요것만큼은 뭐를 하면은 네. 잘하게 보인다. 그렇죠. 잘하게 보인다라. 네. 팁 하나만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에코를 빵빵하게 넣으시고. 에코 빵빵. 그리고 호흡 조절 좀 못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. 사실 근데 저 제 네. 생각에는 호흡을 좀 많이 섞으면은 되게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. 감정적으로는 네, 호흡 섞이면은 좋게 네. 들리긴 하는데 그게 목에 무리가 그쵸. 많이 되긴 해요. 바람을 좀 많이 빼면 네. 네. 그러니까 평소에는 넌 내 거 중에 최고 이렇게 불렀다면 네. 호흡을 준다면 넌 내 거 중에 최고. 맞아요. 오야 무슨 아니 10초 트레이닝이야. 바로 그겁니다. 네. 여러분 호흡 좀 많이 빼시면 되고요.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지금 하셨는데 네. 작게 부르면 또 티 안 나요. 아, 그렇죠. 부르는 거. 작게 네. 부르면 좀 티가 안 목소리 난다. 이렇게 크게 부르면 이제 음정 나가고 뭐 네. 하는 거 다 들리잖아요. 근데 좀 이제 허밍으로 약간 혼자서 소리를 살짝 네, 낮춰서, 살짝 낮춰서 조용히 부르면은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. 그러면 호흡이랑 내 거 중에 하나를 좀 작게 부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내 거 중에 하나는 무슨 노래인가? 오늘 제 노래를 완전 그냥 난도질 하시는군요. 너 따위랑 내 거 중에 하나. 만약에 내 거 중에 최고를 부른다면 제 거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이거면은 좀 작게 좀 티 안 나게 못 하시는데 이렇게 고음이 시원하게 안 된다 하면은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 있게 느낌 있게 이거는 못해요. 아, 왜요? 아니요, 할 수 있어요. 못해요. 못해. 여러분 아마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한번 분명히 차에서 해요. 내가 볼 때 분명히 합니다. 대나하고 이현 에일리가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하면서